야, 너, 빨리. 카멜레 호텔입니다. 공사 좀 보내세요. 빨리요. 네네. 두고 받았나. 빨리요. 아줌마들 방금 호텔 부총지배님이랑 병원 응급실 갔답니다. 네? 우리 동네 다쳤어요? 거기까진 잘 모르겠고요. 아줌마! 봉이 우리 동네 병원 갔대요. 응급실 갔대요. 네? 정밀 검사 결과까지 봐야겠지만 일단은 단순 출혈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응급 처치 했으니까 집에서 안정하시고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어, 어머니다. 전화 받고 오마. 그대로 누워 있어라. 엄마. 아니, 무슨 일이에요? 어떻게 된 거야? 어디 아파? 다쳤어? 아니야. 난 괜찮아. 부총지배님이 다치셨어. 죄송합니다. 우리 동해 용서해 주세요. 필요 없습니다. 시끄러우니까 나가주세요. 아, 여보, 나예요. 아, 그래, 그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다네. 어, 그래요. 어,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요. 도순아, 어떻게 된 거야? 너 왜 자꾸 그 청년하고 부딪혀? 죄송해요, 어머니. 부총지배인이란 녀석이 호텔 부하직원하고 주먹다짐이나 하고 얼마나 하찮게 보였으면 주방에 견습조리사가 감히 너한테 싸움을 걸어? 그 정도로밖에 처신 못해? 상사로서의 자격 갖추지 못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!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! 칼레이커, 처음으로 아버지랑 좋아졌는데. 많이 아파? 안 아파, 엄마.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. 무서웠어, 동해야. 우리 동해 다쳤을까봐 엄마 너무 무서웠어. 걱정하지 마, 엄마. 이제 난 더 이상 다칠 일 없어. 엄마 혼자 내버려두고 다치지 않아. 잘못 봤을 거야. 그럴 리가 없어. 흥이야, 오기야, 창금 같은 우리 새학기를 감히 니들이 방해를 하려고 해? 아니, 봉이 이기 집에는 다 알면서 어떻게 그딴 놈을 집에 들이고 호텔에 끌어들여? 그래 놓고 우리 새 얼굴에 손을 대? 아, 그래. 우리 새와
생활 결혼에 방해되는 것들은 모조리 내가 치워버린다, 내가. 어? 어디 가시게, 어머니? 아, 자네 다시 짐 챙겨서 자네 집 갈 준비 체비해놔. 내가 곧 돌아올 테니까. 예? 아니 갑자기 또 왜 그러세요? 세영이랑 각방 쓰자는 것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? 그거는요 다 앞날을 위한 거예요. 저도 몇 날 며칠을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인데. 아유 저 못 가요 어머니. 아이고 언제는 자기 집 못 떠난다고 큰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. 아 가라니까 왜 못 간다야. 하여간 언 나가기는 뭐 마음에 드는 구석이 뭐 뭐라도 있어야지 사이 보는 재미가 있지. 아유 하여튼 짐 싸놔. 저기요, 혼자 있어요? 좀 맞으면 두 번 두들겨봐요. 저 이거 받아요. 그거 저 산삼이라고 하는 건데 먹어두면 진짜 몸이 좋아요. 겨울에 뜨뜻해지고 여름엔 시원해지고. 누굴 보기 전에 얼른 먹어요. 자, 그러지 말고 지금 한 입 먹어봐요. 웃어. 맛이 좀 쓴데요. 떫은 것 같기도 하고. 아 근데 말 놓으세요. 그게 저도 편해요. 아야 그거 안 익었나 보다. 왜 떫지? 저 아, 음식이 왜 안 익었을까? 많이 들어요. 잠바에 배추 냄새 배이도록 배추 보러 돌아다녔어요? 그럼. 한 스물 서너 군데 돌아다녔나? 배추라서 다 똑같은 배추가 아니거든. 아 왜 우리 김치 공장 할 때 봤었잖아. 좋은 배추 쓰니까 똑같은 양념을 쓰더라도 익었을 때 깊은 맛에서 차이가 났었잖아. 우리 형님이 배추 박사야. 뿌리만 만져봐도 그 배추가 실한지 아닌지 대번이 안다니까. 아, 그래서 아저씨 배추 보고 주방장님이 그렇게 칭찬했나 보네요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엄마 왜 그래? 입맛이 없어? 아니면 또 어디 아파? 아니야 동해야. 많이 먹고 와. 먼저 갈게. 아, 어제부터 영 기운이 없네. 왜 저러지? 아니 어제 어떤 젊은 여자 차 타고 어디 갔다고 나서부터 기운이 없던데. 야 혹시 그 네 약혼녀였다던 그 여자 만나고 온 거 아니야? 예? 세화야 미안해. 내가 아무리 졸라도 동해가 미국 안 간대. 미안해 세화야. 네 부탁 못 들어줘서. 미안하다니. 부탁이라니.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야 동해야. 아무것도 아니야. 세화지. 엄마한테 미국 가라고 시킨 거 세화 맞지? 말하지 말랬어. 동해 다칠 거라고. 뭐? 엄마 가자. 어디? 내가 오늘 아주 결판을 내야지. 이 집에서 발.